오늘 한낮에는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였죠.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한여름에 맞춰집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전북 남원은 31도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일교차가 서울의 경우는 15도, 남원은 21도까지 납니다. 낮에는 무척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나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전주 13도, 부산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무척 덥겠는데요. 서울 29도, 전주와 광주 30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높아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今日は 何曜日ですか?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今日は何曜日ですか?